여기저기 즐긴다. 안녕하세요. 저는 퀄컴의 초기 멤버였던 퀄컴 멤버고 영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고요. 네. Oh yeah. Hey, I'm Johnny. The top chick. Head of the table. That's it. 일단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먼저 어떻게 퀄컴에 오게 되었는지 한 분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surfing, Johnny. Alright, I was actually just surfing on the Instagram, and I just saw that, and I told myself, alright, this is mine, and I just told them, can I just do it? And then, yeah, she said yes. 저는 영어 회화를 찾다가 보니까 좀 주비에 꾸심이 넘어가서 아무튼 인스타 보고, 네, 저 인스타 보고 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설명 듣고 하다가 바로 했죠. 뭐가 좋아요? 일단 저렴하고요. 일단 저렴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 이제 파티도 많고 영어 외국인들도 있고, 네, 그래서 퀄컴에 왔습니다. 아까 형님은 대답을 하셨는데 왜 어떻게 하다가 퀄컴을 선택하게 됐는지 여러 이제 회화 학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퀄컴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니부터. 아, 일단 가격이 매우 저렴했고 그리고 다른 회화 학원에 비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퀄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Me, just cause of the good hunch. I just got the feeling. Yeah, when I just saw that, I just talked to them, and then I just told myself, oh, I could be the leader. And I just asked them, oh, can I be the leader? And she said, yes. And I told them, I love them. And even I love my team. You see me? 네, 세 번째 질문을 이제 드려볼게요. 퀄컴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한 가지씩. 네. From Juni? Of course. On my birthday party, 8th of September, this year. My team, all of them, they just got the money together and they bought and they designed the cake for me. Ooh. I almost cried. Oh. And we just had the party on that day. That was the best. Best in my life.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강점입니다. 학원은 이런 게 없거든요. 무조건 1대1 수업이 많고 그런데 여기는 좀 자유롭기도 하고 말할 양도 많고 이런 수업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그냥 바로 대화를 해버리니까 진짜 금방 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그래서 최고의 장점은 진짜 바로 말하는 거. 이런 또라이들이 있다는 거. 저는 같은 수준 레벨끼리 묶어서 진행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은 게 이게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약간 주눅 들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같은 레벨끼리 묶어주셔서 그게 제가 고른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첫 수업을 다들 막 다 다른 날짜에 하셨을 텐데 첫 수업 그 이후는 어땠는지 첫 수업 이후 가장 먼저 느낀 점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언니부터. 저는 첫 수업 이후에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아직 지방용이어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하다가 실력도 형성돼서 지금은 첫 수업하고 느낀 거는 세상은 진짜 넓구나. 영어 잘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생각이었고 저 진짜 처음 할 때는 막 거의 한국어 반 영어 반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영어부터 하고 이러니까 되게 위쪽만 있었죠. 네, 두 번째부터는 좀 그런 걸 깨고 자신감 있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영어 레벨의 차이가 있으신가요? 레벨의 차이요? 그 처음 시작했을 때 레벨이랑 지금 레벨이랑. 지금 엄청나죠. 엄청나진 아주 부족하긴 한데 그때 너무 없었던 때여가지고 되게 엄청 난 것 같습니다. 네. Well, almost forgot because since the day one, we were drinking a lot. Really? But one thing so clear, I can feel their hurt and their deep love. That's it. And on that day, since that day, they have become my brother and sister. All right. That's it. Okay. 네, 이렇게 세 분의 퀄컴 후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